네, 다음은 그 고객 화면이 안 보이는 경우인데 우리 시스템이 보통 듀얼 모니터로 씁니다. 그래서 캐시오는 터치스크린, 커스터머 쪽은 이제 그 고객용으로 이렇게 보내주는데, 그래서 듀얼 모니터를 되는데 갑자기 이제 듀얼 모니터의 커스터머 쪽이 안 보인다고 이제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. 그런 경우에는 일단 여러 원인이 있겠는데요. 먼저 컨트롤 패널로 가세요. 컨트롤 패널,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디스플레이라고 있습니다. 디스플레이에 여기에 보시면 세팅, 예, 이렇게 세컨, 이게 메인 모니터인데 그 아이덴티파이를 해보면 안 돼. 그래서 이건 1번인데 요 2번이 이렇게 디세이블이 돼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이제 다시 활성화시키면 이제 세컨드 모니터가 나오는 겁니다.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해서 잡아당겨가지고요, 잡아당겨가지고 약간 한 다음에 여기다가 어플라이를 하면 됩니다.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도 다시 비활성화가 된다면 모니터가 고장 났다거나 아니면 모니터에 파워가 안 들어왔다거나 아니면 모니터와 컴퓨터 세컨드 모니터죠. 커스터머 사이드 모니터에 비디오 케이블이 연결이 안 됐거나 어떤 하드웨어 문제를 체크해야 됩니다. 이게 그러니까 1번과 2번이 전부 활성화 상태라면 컴퓨터 쪽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. 이상입니다.